우리 이 시간에 먼저 우리 KPM Pro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열두 개의 많은 학교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아침에 잠이 덜 깨서 두 번 더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열방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이런 2천만 분 중에서 12개 남은 학교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주님께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때문에 하나님 모시고 사람 모시고 사업해서 하나님 섬기고 사람 섬기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7년까지 이런 인성함을 주셔서 12개의 남중학교 설계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잠깐 묵상 기도하실 텐데, 네. 우리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이 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잘못한 걸 잊어버리세요. 네. 네. 근데 세상은 잘못한 것만 기억해. 그 사람을 보면 딱 섭섭했던 것만 딱 생각하면서 저 인간이 나한테 언제 그랬지. 그래서 여기 안 나타난 한 두 사람은 나한테 유감이 많아서 내가 상처를 줬겠죠. 나 가끔 가다 억울한 소리도 들어. 그분에게 소리 지른 적이 없는데 제가 소리 질러서 그분이 안 왔대. 태고적 이야기야. 근데 난 소리 지른 적은 없었어. 할렐루야.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 아버지는 탕자가 돌아오는데 탕자 잘못한 거 하나도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새끼 왔냐 그래가지고 그냥 흥분하고 소잡고 그냥 반지 끼워주고 5만 거 다 주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네. 우리 작년 모토가 좀 아버지 아들답게. 그래서 여러분이 2023년을 맞으면서, 근데 꼭 형님은 탕자 형님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딱 기억해 가지고 창냐고 다 아버지 재산을 먹은 저 새끼를 아니 아침부터 딱 나쁜 것만 기억해. 우리 이 시간에 이 국제적인 영적 지도자 김황신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면 마음이 옥토밭이 돼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묵상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실 거야. 그 전에 우리 피아노 어디 갔어? 2023년 진짜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토요일부터 이렇게 청아한 피아노 소리 난 너무 감동받았어. 아침에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피아노 소리를 듣는데 내가 막 기분이 날아가는 것 같아. 할렐루야. 이 피아노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하여튼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는 잊어버리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잊어버리셨어. 우리가 좀 아버지 아들답게 이제 묵은혜를 다 보내고 이제 2023년을 맞이하면서 그 섭섭했던 걸 빨리 잊어버리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자주 물을 거예요. 물어봐야 하여튼
빨리 잊어버린 방법이 뭐예요? 감사하면서 축복이에요. 감사하면서 축복. 예. 이 시간에 여러분 눈 감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주님도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기 전에 누구한테 섭섭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화해하고 와라. 예. 그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주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답게 아버지의 사랑의 도구로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없는 사람, 가족들, 친척들, 모든 사람들, 저 같으면 유감스럽게 여기 안 나타난 사람들, 저는 다 잊어버려요. 탕자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도 다 잊기를 원합니다. 감사감사 축복합니다. 도리어 생각나고 있는 그 형님 같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1, 2분 동안만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귀한 특권 하나 가시고 주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정원, 아름다운 아버지 참으로 피아노로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모일 특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심령심령에 충만함으로 넘쳐내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아버지의 임재 속으로 더욱더 깊게 교제가 뚫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 참으로 브레이크드루가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저희들이 간구합니다. 작정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님 귀한 종을 통해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옥토밭에 심고 주신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해서 백백이 차고 넘치는 올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김황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김황신 목사님은 지금 1월달인가?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 만토파 목사님 그 교회 가셔서 또 집회를 하시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바쁘신 분을 오늘 특별히 억지로 모셔가지고, 저 제일 뒤에 계신 분은 문 좀 닫아주시고, 우리 환영의 박수.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2023년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을 이 시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길 원하시고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또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절구하며 기뻐하며 또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일로 덮어주시고 또 제사시는 십자가 뒤로 감추어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만을 대언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제가 친정에 오는 것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들 뵙는 게 자유하고 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해에 은혜있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텐데
저는 우리 2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애교회 40년 만에 처음 있는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목사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게 당연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한 목사님도 순종하셨고 그 열매를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또 우리 2세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또 도전하고 저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본당에서 앉아 있으면서 또 저도 아내하고 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보면서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연말에 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고 너무 감사하고 야 정말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은혜 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구나 하고 너무나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첫날에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둘째 날에 준니 목사님, 셋째 날에 제리양 목사님, 넷째 날에 케빈니 목사님, 다섯째 날에 제임스장 목사님, 그리고 마지막 날 샘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매일매일 저한테 통역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동력은 네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차피 차세대를 세우는 김에 이번에 통력도 가감하게 차세대를 세우면 어떻겠냐고 기도 가는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목사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셔가지고 우리 변재림 목사님이 1.5세시고 또 교육부에 좀 계시다가 지금 청년부로 맡고 계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이제 저는 널널하게 relax and enjoy.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첫날만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통역으로 섬겨드리고 그 나머지 날은 변재림 목사님이 하시고 사실은 오늘 제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유로 오늘 빠지고 하여튼 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말씀 나누기 원하는 것은 강성 교사님께서 주제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과 주의 음성을 듣는 삶에 대해서 주제를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또 요한복음의 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된 우리가 죄악에 젖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이 세상에서 스스로 존재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연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다가 들여다봤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수천 명이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육적으로 들은 사람도 거의 없어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발견한 바로는 성경 전체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은 신구약을 통해서 다섯 번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그 출애굽기 19장 2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다 모으게 하시고 시내산 산 아래에서 다 모으게 하시고 산을 만지지도 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번개로 지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십계명을 처음으로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간청을 한 것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사건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인간이 육성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와서 사람들이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첫 사건이 언제냐면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육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사건이 변화상상에서 동일하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있을 때 동일하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추가로 한마디 다 하시는데 그를 들을지어다 hear him 그 말씀에 순종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육성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데가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하고 난 뒤에 주님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할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육적으로 들리는 음성으로 하셨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천둥 소리 같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육적으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다메섹 선상에서 크리스천을 붙잡아서 핍박하려고 막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너가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핍박하냐고 말씀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음성은 들리는데 누구인지 볼 수는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볼 때는 물론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만모스 섬에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과 교제하는데 그것은 영 안에서 환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음성을 들은 거지 육적으로 음성을 들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사건은 이 다섯 번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은 육적으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연구하고 성경 전체를 읽어본 것 중에는 이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깊이 교제하시면서 또 성경책이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록한 건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육적으로 들은 경우도 거의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으로도 기록하고 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들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실 때 그분은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분의 영을 통해서 우리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부족한 것, 나의 간절한 것, 나의 소원하는 것들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그분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께 기쁨의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성경 전체적으로 통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그 아버지와 함께 깊이 교제를 하셨냐면은 이것이 제게는 평생 도전이고 비전이에요. 비전이 뭐냐면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을 먼저 듣고 말하고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행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말씀하실 때 뭐 평상시에 제자들과 캐주얼하게 식사하시면서도 교제하면서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 모두가 먼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 즉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는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한마디도 실수나 인간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본인이 생각에 본인이 충동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모든 것을 먼저 듣고 말씀하시고 또 사역을 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치유하실 때 뭐 어떤 모양의 사역이라도 아버지가 먼저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행하셨던 분이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성령님만 의지하셔서 사시고 사역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하게 듣고 교제했던 그 인간들 가운데 유일하게 가장 깊이 교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새해를 시작하면서 도전받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도 주님과 굉장히 깊이 교제를 했어요. 제가 영어 단어 가운데 좋아하는 단어가 inquir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 의뢰한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왕이었지만은 적군과 싸우기 전에 백전백패로 승리하고 밧세바와 넘어가기 전에는 백전백승을 하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전쟁의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그는 팔레스타인 영어로 뭐죠? Blessed.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저쪽 요단강 건너서 10년을 있다 보니까 단어가 바닥바닥 나는데 제 아내한테 종종 야단을 맞아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없는 단어를 창출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이라는 단어를 만충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서 아내가 처음 결혼해서 한 3-4년은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막 그러는데 요즘은 주로 지적을 합니다. 지금 그 아내가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책들로 빠졌는데 지금 어떤 이야기하다 지금 이렇게 됐죠. 갑자기 아내 이야기를 하면 경건해지고 막. 저도 이 주님에 왔습니다. 블레셋 하고 싸우러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쭤봐요. Inquire of the Lord. 그 얼마나 좋은 버릇인지 몰라요. 성공하는 이 삶에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기 전에 Inquire of the Lord. 당연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 또 여쭤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나아가는 그 삶.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deliver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많은 백성들, 그러한 많은 주의 종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했지만은 모세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 제가 이걸 확신하냐면 주님도 그렇게 인정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십계명 외에도 율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짐승을 가져다가 목을 따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이렇게 흘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불러다가 귀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런 구체적인 것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그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도 물론 시내산에서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신 부분도 있지만 그 구체적으로 디자인한 것을 다 음성을 듣고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 전체적으로 통해서 한 인간이 주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 모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의 삶과 모세의 기록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이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이런 사역을 하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저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발견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렇다,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고 그들의 필요를 보고 프로그램이나 액티비티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경험적으로 보니까 더 효과적이고 더 크게 열매 맺고 더 기적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을 띄고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제 부교역자들한테 오해를 종종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패스터 샤인이 디시즌 메이킹을 너무 슬로우하다, 너무 늦다고 그럴 때 종종 할 수 있습니다. 우유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성령 밖에서 결정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하고 대화 가운데 언언하면서 또 어떤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선택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다음날 덮어버릴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 덮을 때 저한테 오는 도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부교역자들이 또 우리 리더들이 나에게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 뭐 이렇게 한다 뭐 핀잔하고 뭐 저를 정죄하고 그런 음성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묵살시키고 그냥 담대하게 결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경우를 거듭해서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 밖에서 결정하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확신을 주지 않으면 내가 입 밖에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물어보면 내일까지 기다려라,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 뭐 어떤 때는 기도하고 알려줄게, 그리고 그 영적 상태의 수준이 그 사람이 뭐 기도하고 알려줄게, 그것을 받을 수도 없을 정도의 수준이면 나중에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복해서 나갈 때 정말 다르고 육적인 힘도 많이 안 들고 에너지 소비도 안 들고 사람들하고 갈등도 안 부딪히고, 물론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받고 핀잔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근데 성령님이 하신 거라고 제 10년 가운데 확실히 있으면 그거 상관하지 않고 밀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리더들이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요.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그냥 결정할 때까지 같이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왜냐하면 그들도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나갔을 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같이 경험한다니, 경험하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참고로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따르는 자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만 보여주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따르는 사람들이 저 지도자가, 저 목자가, 저 목사님이, 저 지도자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같이 목격하고 경험하면은 다 잡음이 다 잠잠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 아내가 저랑 살면서 간기가 얼마나 부어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종종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다음 달에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성령님이 감동했다고 선교비 다 바치자고 그러면 아내로서 현실적인 여잔데 당장 눈에 어떻게 와야 될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한두 번 하고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간이 부어가지고 뭐 그렇게 한다면 오케이 고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다 채워주시고 뭐 없었던 것을 잊게 하시고 그러시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삶이 3D 삶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크리스천들도 입체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크리스천들인데 흑백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흑백 TV 보고 그냥 화면은 보이죠. 그냥 보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깨닫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흑백보다는 총천연색 컬러 TV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컬러 TV보다도 3D 4D 5D 그것은 바로 성령님과 동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면 그는 완전히 또 다른 차원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맞이하면서 도전받기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삶,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육적으로 보지 않지만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그분의 음성을 명백하게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7절에서 우리 교도가기 원해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사람이 모세는 종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대면하는 것이 친구하고 대면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영어로 보니까 face to face,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은 그 친밀함이 얼마나 그 강도가 높으냐면은 친구와 대면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대화한다고, 그리고 그 대면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그 깊이 그 교제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리더십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60만 명의 장정, 그렇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약 200만 명인데 200만 명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는데, 옆에 어소시에 파스터들이 없었어요. 물론 천부장, 백부장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세워지게 되는데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데 그 에너지와 그 지혜와 그 분별력과 그 리더십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러한 친밀한 가운데서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 모습을 보니까 차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도 비밀을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고 계세요. 성막에 들어가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여호와 함께 대면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따라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끝내고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리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모세는 이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에서만 섬길 수밖에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가서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예비할 때 전쟁을 가르치고 뭐 칼 쓰는 법, 활 쓰는 법을 준비시키지 않으셨어요. 성막간에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여호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명백하게 듣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보다 더 오래 주님과 교제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강하게 기도하고, 여기에서 차세대의 리더십이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KPMF 주신 비전, 하나님께서 강성교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장차 비즈니스맨, 열방에 나가서 그 비즈니스 마운틴을 정복하면서 나올 차세대 지도자들이 이 방에서 나와야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 그 CEO 스쿨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리더십, 모세보다도 더 강한 리더십, 강성교사님보다도 더 강한, 더 원대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더 열방을 통해서 인플루언스를 가지고 세울 차세대의 지도자들은 여러분들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며 그분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고 그 안에서 성부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이패스해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스킬풀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은사를 받고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이것을 바이패스하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볼 때는 우리 강충원 성교사님도 이 부분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확인되면 믿음으로 나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에 모세가 해막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해막은 아직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을 짓기 전에였습니다. 성막이 짓기 전에 지금 이 해막을 텐트를 짐 밖에다가 지었어요. 이것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난 뒤에 얼마 뒤에 해막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모세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려고 짐 밖에다가 한 거예요. 그 말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캠프 200만 명이 살고 있으니까 그 캠프가 얼마나 크겠어요. 12지파를 각각 나누어가지고 3지파씩 나누어가지고 그 중심을 나중에 성막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셋업을 하는데 그 짐 밖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짐 밖에다가 지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부터 디스트랙션 받기 싫기 때문에. 사역한다고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에 짐 밖으로 나가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바람에 그 사람들 가운데 그 진은 디파이얼 됐어요. 그냥 그 뭐 이 흐트러져 버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삶과 그 분리된 삶을 위해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200만 명들이 지금 캠프를 짓고는 이 짐 밖에다가 해막을 짓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니까 걸어서, 그때는 걸어서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수고가 따릅니다. 수고가 따라요. 새벽 기도하려니까, 새벽에 일어나니까 육의 소욕과 싸워서 일어나고 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많이 실패해요. 짐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애들이랑 묶여있고 내가 사업하기 때문에, 직장하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로 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 내 삶에 평생 매일매일 가장 highest priority,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이거 못하면 딴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바쁜 것 같고 사역 근무량은 비슷한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열매 없어요. 그리고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것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얼굴 먼저 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평생 이걸 딱 결정해버리잖아요. 그럼 성공합니다. 내가 하루를 지날 때 사람 얼굴 보기 전에 하나님 얼굴 보기다. 내가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하리라. 아멘. 내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영향 끼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겠다고 결정하시면 여러분들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제 사역의 모토예요. 제 사역의 모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을 철저하게 싸워서 이깁니다. 새벽 기도가 아침에 여러분들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왜 새벽 기도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못 드리는 줄 아세요?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니까 피곤하고 어젯밤에 2시간밖에 못 잤으니까 못 일어나요. 옵션이 아니에요. 숨 쓰는 게 옵션이에요. 밥 먹는 게 옵션이에요. 잠자는 게 옵션이에요. 옵션 아니에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옵션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했다가 안 했다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면은 반드시 하게 되면 됩니다. 전혀 이걸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철저하게 싸우셔야 돼요. 제가 지금 2세 사역하면서 우리 2세 사역자들 지금 말씀도 전하고 은혜도 받고 막 그랬지만 거듭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 왜냐하면 Christian life가 스테로이드 받는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스테로이드가 뭔지 알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자기 막 근육이나 이런 거 막 달리기나 수영이나 막 하려고 스테로이드 막 몸에 공급해가지고 훨씬 잘하게끔 하잖아요. 영적 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세사들, 우리 아이들에도 그게 보여요. 캠프 갈 때, 무슨 리트릿 갈 때, 리바이벌 미팅 할 때, 그 전주에 1, 2주 동안 모여갖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끝나면 그때는 막 확 했다가 그 다음에는 팍 죽어버리고. 히스테리오, 히스테리오. 신앙생활 그러니까 교회 프로그램, 교회 액티비티 의존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매일매일 교제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짐밖에 나가는 매일매일 짐밖에 나가요. 만나는 새벽에밖에 안 내렸습니다. 만나는 오늘 아무리 모아서 집에 저장하더라도 프리즈 안에 냉동고 안에 넣더라도 다음날 되면 썩어버려요.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까지 연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것이 철저하게 이것을 이 아침에 첫 시간을 내가 정복하면 나의 데스티니를 정복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Before you see face of other people, see face of God first. Before you talk to other people, first talk to God first. Amen. Before you try to influence other people, be influenced by God first. Amen. 그거 제가 그게 사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벽 아침에 미팅 안 만들어요. 미팅 안 만듭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아요. 거의 아침 식사나 아침 미팅은 거의 하지 않아요. 아침은 하나님 얼굴 구하고 아침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그것에 전적으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압니다. 아침에 연락 잘 안 해요. 우리 적어도 리더들은. 적어도 리더들은. 왜냐하면 상담을 하다든지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안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들 만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하는데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육적으로 이끌려서 말하면 그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얼굴을 먼저 대는 거예요. 이 모세가 성막을 짓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짐 밖에다가 회막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목적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대면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 모임을, 그 만남을 모세와 1대1로 친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고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면 구름 기둥이 모세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딱 거기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를 갈지 구름 기둥이 아침에 일어나서 움직이면 따라가야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해막에 딱 머물려고 움직이지 않아요. 너 뭐 하기 전에 너 땀 흘리려고 하기 전에 나와 먼저 교제하자. 나 얼굴을 구하라. 나와 대면해라. 나의 음성을 들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인도네시아를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지금 39명 정도 지금 해서 필리멘타프 목사님 교회를 가게 되는데요. 작년에 7월 달에 이렇게 다른 사역 때문에 필리멘타프 목사님 오셨을 때 같이 브런치를 했어요. 했는데 1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it's my honor.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이것도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감동이 혼자 가지 말고 리더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가 가정교회가 워낙 강하니까 가정교회만 5천 개가 넘어요. 지금 7만 명 이상의 성도에 지금 10만 명 이상으로 브레이크드루 하려고. 지금 팬데믹 통해서 본인이 간증하는 것은 supernatural growth.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EM 성도들이 지경을 넓어지고 안목을 넓히기 위해서 좀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필립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12월 달 말고 혹시 1월 달에 우리가 리더들 새로운 도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좋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 가는 거예요. 그것도 다 기도로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믿음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온 가족을 데리고 와라요. 애들 학교 다닐 때입니다. 1월 중순 학교 벌써 시작했어. 그러면 성령 감동을 주셨는데 환경을 보면 애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애들이 또 좀 많아야지.
한두 명도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표랑 또 회비를 다 내야 되는데 내가 목사라고 또 회비 애들 뭐 제야할 수 있나 이거 내가 스스로 못하잖아요. 그런데 감동 딱 주셔서 기도하는데 평강 주세요. 믿음으로 딱 우리 온 가족 다 간다. 애들한테는 말하기를 너희 학생으로서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한데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이 외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기에 청소년들과 이런 교회에서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너희도 목격해서 너희들의 비전과 너희들의 지경이 넓혀지기 위해서 아빠가 이런 일을 한다. 돈은 있냐? 하나님 아빠가 주실 거다. 그런데 너무 평강이 있어요. 그렇게 결정해서 다 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가정으로 어떤 사람이 크게 헌금을 해서 러브 오프링 하셨어요.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삶과 환경을 보고 미리 결정해버리잖아요. 당연히 못 가지. 애들 학교고 또 돈도 없고 이게 우리는 저도 항상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결정한다고 보장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할 때 이러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결정은 벌써 2, 3개월 전에 했는데 마지막에 지금 일주일 전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3D Christian Life. 아멘.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또 보혜사를 주실 텐데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보혜사를 주시는데 약속의 말씀대로 보혜사를 주시는데 이는 그가 너와 abide 하기 위해서 dwell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런 성령님이 없었어요. 모세는 만약에 불순종했으면 그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딱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 극단적인 사랑, 이 미친 사랑을 저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방 문 닫혀 있잖아요. 문 닫혀 있는데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아내도 저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제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서 너와 나 평생 이 방에 갇혀서 단둘이서 그냥 소끝담 나듯이 평생 24/7 우리 사랑의 관계를 맺고 지내자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런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모르겠어요. 초혼 때는 우리 아내가 아멘 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그 말하면 아이고 나 살려고 도망가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실 때 그런 결정을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철문이 있는데 저 철문 밖에 열쇠로밖에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 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안으시고 나를 안내하시면서 이 방에 와서 24/7 영원히 나와 동거하지 않을래 하고 저를 인도를 하셨습니다. 예수의 볼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나의 어려운 옷을 나에게 입히시고 신부의 옷을 입히시고 나와 팔짱을 끼시고는 문을 열시고 이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이 열쇠를 가지고
안에서도 잠글 수 있습니다. 러시아나 유럽 가면 그 열쇠로 안에서도 문을 잠글 수가 있어요. 딱 잠그시고는 그 열쇠를 그 문 밑에 틈 사이로 밖으로 던져버리셔요. 안 나가시겠다고. 내가 이분을 거부하고, 내가 이분을 ignore하고, 이분을 무시하고, 이분을 뭐 죄를 짓고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문 밖으로 더 한 번 이제는 나가지 않겠다고 열쇠를 밖으로 다 던져버리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근데 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나와 교제하시려고 이 안에 오셨는데 우리가 허다나 하는 짓이 창문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환상과 손으로 잡히지 않는 그 세상의 정욕과 앰비션 때문에 밖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내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기로 오셔서 온 그 왕을 무시하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극단적인 사랑, 안에 오셔서 24시간, 7일 동안 한 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 엄청난 사랑으로 내 안에 지금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질투하시면서 시기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저 창문 밖에서 그분을 외면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허무한 것을 쫓으려고 막 보고 있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 마음에 벅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 입장에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루의 첫 시간은 그래도 나도 나의 해막을 지어다가 집 밖에서 나가서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사역이 됐든 모든 것을 잊고 그분이 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와 그렇게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에게 가장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그 성령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발을 떼고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삶 손을 잡고 동행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강성 교사님으로부터 도전받았어요. GSC 다니면서 설교하실 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럴 때 말씀하셨다 그럴 때 너무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셔 privately, personally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저도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서 소원 가지고 그 관한 책도 있고 막 그러면서 무릎도 많이 깨어졌어요. 엉뚱한 소리 듣고 잘못 들어가지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더라.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 심령이 드라이해지는 것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미 예배 성공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너무나 기본이잖아요. 그 예배도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를 타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히 뭐 베이비 신앙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저는 제에게는 딱 두 가지예요. 제 심령에 딱 들어와야지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말씀 묵상이 더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제에게 새로운 계시와 그 하나님의 심령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단맛 그 음식, 영적인 음식이 공급되지 못할 때 드라이지고 두 번째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저는 딱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뭐 사역 뭐 이런 거 하나도 관계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공급이 약해질 때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 때 그때 드라이집니다. 교회 프로그램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은혜 받아요. 물론 TD를 통해서 이런 거 은혜 받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갈 때
어떤 딱 단계에 오면 예배나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건 너무 기본이에요. 예배나 교회 활동이나 어떤 모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애프타이시 공급되지 않습니다. 공급되지 않아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프로그램, 다른 어떤 활동으로 절대로 리플레이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저를 천국으로 데리고 간다면 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교해야 하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에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제가 목회 지금 한 지도 꽤 오래된 편인데 성도들 모습 바라보면서 계속 바라보는데 사단은 계속 이 부분을 미니마이즈 시키고 약화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에 그리고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집 밖에를 못 나가서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할당됐는지 제가 복을 말은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간증드리는 것은 한겸 목사님께서 올해 다음 세대와 함께 땅끝까지라는 비전을 받으신 그 동기 중에 하나가 이 올해의 EM이 선교대회를 지금 섬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다 성령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 순종하고 믿음으로 바를 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간증을 여러분들과 했는지 모르는데 팬데믹 가운데 화장실을 갔다 오는데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 선교대회를 호스트하는 것과 이스라엘의 선교센터를 세우는 것을 놓고 100만불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100만불을 놓고.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아멘해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발표하니까 꼭 도마 위에 생선들이 팍팍팍팍 뛰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증이 너무 기니까 막 뭐 집 살려고 모아놓던 돈들 헌금하고 뭐 학비까지 내고 뭐 차 살려고 모아놓던 돈들 헌금하고 이 세들이 액수는 말씀 안 드리지만 지금 우리 EM은 원래 작년에 하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EM은 호스트 하려고 한 거 이미 다 준비되었습니다. 벌써 수개월 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게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주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100만불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기도하라고. 무슨 캠페인을 벌이든 펀드레이징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때까지 기도밖에 한 게 없습니다. 주일날 같이 기도하라고 하자고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EM 성도들이 팍팍팍 뛰면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몇 주 지나니까 EM 성도가 와서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언제 캠페인 할 거냐고 무슨 말이냐고 언제 우리 프로젝트로 해서 묘이 땅 해서 이렇게 할 거냐고 우리 안 한다고 왜 안 하냐고 성령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지 뭐 펀드레이징하고 뭐 하라고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한다고 시큰둥 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KM에서 이런 소문을 들었잖아요. KM에서 이런 집사님들이 저한테 연락 온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EM에서 이렇게 선교대회를 호스트 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선한 마음에 도와주시려고 그분도 감동받아가지고 골프대회를 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겠다고 그래서 EM에서 골프 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골프 치고 이렇게 해서 막 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단칼에 탁 잘라버리면 시험들실 것 같아서 제가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기를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좀 싸늘해지더라고요. 그 후로 그분이 저한테 더 이상 연락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골프대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KM에서 이런 분들은 있었어요. 가끔씩 연락 오셔가지고 저도 동참해도 됩니까? 그래서 우리 KM
재정국에다가 헌금했으니까 목사님 찾아가시면 좋겠다고 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채워준 게 지금 98%가 EM 성도들이 다 헌금합니다.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한 번도 저는 뭐 그것 때문에 마음 고충받은 적도 없고 걱정한 적도 없고 제가 뭐 사람들에게 구걸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성령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듣고 정확하게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정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남은 시간은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시며 그분이 기적적인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방해되는 것을 조금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데 가장 큰 방해는 제 육신입니다. 육체예요. 육체. The greatest hindrance to the Holy Spirit is self.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이게 나의 가장 큰 적인 거예요. 가장 큰 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이 바로 왕 그 왕실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이미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이집트 사람이랑 자기 백성이 싸우는 걸 보고 이집트 사람을 탁 죽여버렸잖아요. 자기 혈육으로, 자기 육신으로, 정력으로 딱 보고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딱 봐가지고 자기 그냥 자아가 강하니까 그로 그냥 콱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싸우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너무 잘 하다시피 누가 너를 우리 가운데 왕으로 세우냐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바로 왕실에서 배웠던 모든 교육과 모든 에티켓과 모든 것은 아무런 하나님 나라에서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배운 것을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몰아넣으시고 무슨 작업하셨어요? 또 다른 40년 동안 unlearn what you have learned.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우리가 종극처럼 그 배운 것들을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what you have learned, God will unlearn what you have learned. Because those are unnecessary. Even hindrance to the work of God.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 딱 한 가지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장인어른 양 데리고 목자를 40년 동안 하는데 장인어른, 자기 양도 아니에요. 장인어른 양 엉덩이 보면서 40년 보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그냥 뒷만 바라보면 양 엉덩이 보면서 40년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건데? 모세의 자아 깨뜨리신다고. 자아 죽인다고. 이 자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원수는 어떻게 그 40년 동안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소망도 없고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걸레다.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이는 그냥 막대기도 안 되는 이 막대기가 자기의 아이덴티티인 거예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붙추시고 완전히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도 없이 완전히 낮추시고 그 작업하셨어요. 그 작업. 딱 그 작업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준비됐을 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자아가 없으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저를 그런 작업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GSS 다닐 때 얼마나 큰 꿈을 꿨는지 몰라요. 뭐 이러고 내 나름대로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 지금까지 제 타이틀은 부목사입니다.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은 저의 아침마다 기도드리는 마음의 소원이 Lord, empty myself. I want to be nameless. I want to be faceless. I want to be possessionless. I want to be titleless. All I want to possess
It's you, you alone. 그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완전히 제가 통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사역의 성공이나 사역의 열매나 남들이 어떻고 이런 것으로 나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냐고 내가 아침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소유가 되고 그분이 나를 그분도 나를 완전히 소유하시는 그 상태가 될 때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비전이 되고 가장 큰 행복이 될 때 그럴 때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16절에는 성령과 행하라. 영어로 보는 walk in the spirit. 너무 좋은 거예요. walk in the spirit. walk in the spirit. 그 당시에는 transportation이 없었습니다. 차도 없었어요. 그냥 어느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걸어가는 거예요. walk in the spirit.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든 매일매일 성령님 안에서 동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디자이어가 있는데 그것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부딪히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령의 소욕을 깨뜨릴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성령의 소욕, 어떻게 이 자아가 부수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나를 겸손히 낮춰주십시오. 제가 이 기도는 하는 순간 응답하시더라고요. 딴 거는 넣어주시더라도 하나님 나를 겸손히 낮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보세요. 즉각으로 기도하십니다. Without delay.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데릴라를 죽여야 됩니다. 영어 이름이 더 예쁜데요. 딜라일라. 삼손이 성령의 힘을 입고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났어요. 그런데 데릴라가 옆에 계속 간질간질대면서 그 비밀, 당신의 능력의 비밀을 알려달라. 그래서 결국 넘어가잖아요. 넘어가서 머리가 잘리고 능력이 상솔하고 자기가 죽을 때 살아있을 때보다 적군을 더 죽였습니다. 그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보다 자기가 죽을 때 더 큰 일을 했어요. 내가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의 일이 더 크게 하는데 딜라일라를 못 죽이잖아요. 그럼 내가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딜라일라가 누구예요? 저는 저의 딜라일라가 미디아였습니다. 미디아였어요. 미디아를 통해서 다가오는 음란의 영이었어요. KM 성도님들에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할 텐데 저 EM에서는 뭐 완전히 투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저의 딜라이어였어요. 미디어. 지금 이 세대의 가장 큰 딜라이어라는 미디어입니다. 제가 미디어 금식을 15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압니다. 제가 오늘도 저의 딜라일라에게 다가가면 저는 금방 성령에 소멸됩니다. 저는 금방 죽어요. 사역이 오므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저는 딜라일라를 죽여서 미디아를 15년 전에 죽여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제 평생 결정한 것 중에 가장 잘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송이자매 선택한 것 다음으로 알려주세요. 노후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독하게 끊임없이 집요하게 다가오는 데릴라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미디어일 거고 뭐 돈의 욕심일 수도 있고 뭐 허망된 꿈이 될 수도 있고 뭐 관계적으로 올 수도 있고 막 그럽니다. 그 데릴라를 여러분이 죽이지 않으면 그 데릴라가 여러분을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적 거장들도 넘어갔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뭐 유명했던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딜라일라를 죽이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죽여야 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저는 우리 2세들이 제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처음에는 막 핀잔하고 too legalistic, he's out of the world 막 그러는데 지금은 이해하면서도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생겨나고 있어요. 근데 제 동기는 legalistic이 아니고 외식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동기는 성령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그 방해되는 것 가장 큰 방해를 끊기 위해서 미디어를 보냈습니다. 훨씬 재밌는 삶 살고요. 훨씬 행복하고요. 훨씬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딜라일라 죽여야 됩니다. 그 딜라일라와 동행하는 이상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죽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시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도 준비한 내용으로 전혀 나가지 않았습니다. 진정은 자유로운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환영하는 자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그 소망과 그 간절함을 내의 의지를 발동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2023년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 밖에 나가야 됩니까? 각각 우리의 삶의 진의 모습은 그 캠프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주부가 있을 수 있고 사업가가 있을 수 있고 직장 다니고 학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진 밖에 나가서 나의 해막을 치고 그 안에서 주님과 대면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도전받기 원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봅시다. 사람에게 말 걸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하루를 시작하며 말 걸읍시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영향 미치도록 내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개인 삶에 구체적으로 결정하십시오. 어떤 시간에 교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육신의 몸을 이끌고 본당으로 오십시오. 또 어떤 분들은 상황적으로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혼자 짐 밖에 회막 안에 앉아있을 시간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됩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honor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highest priority로 삼으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highest priority로 정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세요. 사모하시고 내가 결정하기 전에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결정하기 전에 inquire of the Lord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너무나 당연하게 안 되는 것 같고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성령님께 한번 또 물어보세요.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뜻밖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당연히 성경과 일치하는 음성이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먼저 조용한 음성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그 소원을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치유배역에 따라오는 데릴라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를 죽이세요. 가감하게 죽이세요. 미련 없이 죽이세요. 데릴라와 불장난하면 불에 탑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2023년도 다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명백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연말 될 때 내가 올해 하나님을 작년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내가 이것이 올해 성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의 삼창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그 원대한 사랑, 그 엄청난 사랑,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고 가장 귀중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희생시키신 그 엄청난 사랑, 나를 사랑하시되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시며 1초도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의 정욕대로 따라갈 것을 아시면서도 내 안에 24시간 동안 1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성령님, 성령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지. 하나님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가 온 인생을 걸어 전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드려 반응하기 원합니다. 2023년도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올해를 어떤 해보다 깊이 교제하는 해가 되게 알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해가 될 줄로 믿고 선포하며 주님께 감사 존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